소다, 오늘은 제가 어디 왔냐면요, 연남동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홍대와 연남동 쪽을 돌면서 제가 소다를 위해서 자그마한 이벤트를 준비해봤는데요. 어떤 이벤트냐? 제 취미가 또 필름 카메라를 찍는 게 취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필름 카메라를 비교 많이 찍고, 그리고 제 사진을 열심히 찍어가지고 추첨을 통해서 몇몇 분들의 소다분들에게 이벤트를 통해 제 사진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뭔가 별거 아닌 작은 선물이지만 그래도 제 생일을 맞이해서 뭐 되려 돌려주고 싶은 마음에 시작하게 된 이벤트니까요. 그래도 예쁜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같이 영상도 찍으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사진도 찍으면서 보내볼 예정이니까요. 기대해주세요. Let's go. 와, 여러분, 오늘 평일에 이렇게 홍대와 연남동 쪽으로 왔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네요. 이 많은 분들은 뭘 하러 오신 걸까요? 평일인데 회사를 안 가는 삶이라니 정말 부럽네요. 오늘 소다들한테 예쁜 사진 선물해주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찍어볼 건데, 아, 이 필름 카메라 그리고 선물 받은 거예요. 우리 팬분들께서 팬분이 선물해주신 건데 이걸로 오늘 열심히 찍어볼 예정입니다. 귀엽지 않아요? 방태훈이다, 방태훈. 병아리. 데이트 미 예. 귀엽다. 차 와요. 차 조심. 네, 여러분, 지금 카페를 하나 발견해가지고 파란색으로 가득 찬 카페를 왔는데요. 제가 떡국순으로 하면 제 색깔이, 고유의 색깔이 파란색이래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제가 다섯 번째인데 빨주노초파 해가지고 제가 파란색이래요. 그래서 이런 카페를 와봤는데 한번 들어가 보시죠. Let's go. 네, 여러분, 지금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주변에 돌다가 좀 푸르른 카페가 있어 들어왔는데, 아까 영상 찍었죠? 이렇게 카페랑 커피랑 먹을 거 시켜가지고 올라왔는데 되게 위에 뷰가 되게 좋아요. 지금 노을도 지고 있어가지고 되게 편안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여유로운 시간 되게 오랜만인 것 같고, 그동안 활동이 끝나고 어떻게 지냈냐면 투어를 다녀온 다음에 운동도 하고, 소다분들, 우리 소다한테 보여줄 컨텐츠 촬영도 계속 진행하고, 사진도 많이 찍으러 댕겼어요. 그래서 뭔가 또 저희가 또 인스타그램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인스타에 올릴 사진도 좀 찍을 겸 또 소다분들한테 사진도 보내드리고 사진도 찍고 할 겸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저 외로워 보이지 않죠? 지금 혼자 오지 않았다는 걸 하기 위해 이렇게 음료수도 이렇게 나와요? 그렇습니다. 근황? 멤버들이 보고 싶어요. 근데 오늘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직원분들과 함께 나들이 나온 느낌으로.
왔는데 빵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자마자 아, 자리 잡고 빵 시켜야겠다 했는데 진짜 완전 빵돌이거든요. 근데 맛있어요. 혼자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리고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꿀팁, 뭔가 이런 달달한 거 먹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달달한 음료수를 시키면은 많이 못 먹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씁쓸한 아메리카노를 시키면은 진짜 끝없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의 꿀팁이에요. 2층으로 내려왔는데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좀 쳐다봐가지고 살짝 부끄럽거든요. 빠르게 찍고 사라져볼게. 때까지 촬영을 해봤는데요. 되게 본의 아니게 힐링이 된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고, 사람 많은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카페도 가고 사진도 찍고 하면서 되게 취미생활을 즐긴 느낌이었어요. 사진도 열심히 찍고 예쁜 사진 많이 건졌으니까요. 소다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받고 현역비 사진이다 대박 이랬으면 좋겠고, 그래도 많은 분들께 제가 다시 선물을 돌려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준비한 마음씨를 되게 예쁘게 봐줬으면 좋겠고, 나에게 받게 되신 분이 계시다면은 마음껏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열심히 준비한 컨텐츠니까요. 잘 나왔으면 좋겠다. 오늘 이렇게 하루를 담아봤는데 소다분들이 재밌게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말 나온 대로 잘 술술 뱉었는데 잘 나왔길 바라면서 오늘 해냐비를 예쁘게 봐주시고 기억해주세요. 우리 조만간 또 만나요. 안녕.